선호가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 한번 잠깐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 했냐면 무슨 얘기 했죠 선생님이? 첫 번째 뭐 얘기했어? 도황수. 그렇죠. 도황수가 뜻이 뭔지부터 출발을 했죠. 그죠? 도황수의 정의부터 해서 저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다 뭐였어? 이거야. 그렇죠. 도황수 정의. 도황 정의가 뭐냐. 그지? 그 두 번째 뭐였어 얘들아? 도황 정의를 배웠어. 우리 뭐 했죠? 그렇지. 도황도 정의를 가지고 미분법, 미분하는 방법을 좀 배웠죠. 시간 이게 다였잖아.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여기 다 했어요. 이거 다, 뭐 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분을 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니? 야, 도함수 정의를 알았으면 도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했어? 미분을 했잖아, 그지? 네. 미분을 했는데, 이제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공식을 만들어서 미분법을 이용을 할 문제를 미분을 해보자 해서 우리가 배운 거였던 게 미분법이었고 맞아? 그 미분법 공식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요 선생님이 무슨 배웠었고 선생님이 실수배 했었고 실수배 미분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미분 곱하기 미분 설명해 드렸죠? 그때 선생님이 뭐 실수 미분하면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0이라고 했고 자 더하기 빼기 미분은 각각 미분하면 된다고 얘기했고 자 곱하기 1은 내가 내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라 선생님이? 곱미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한 게 무슨 미분이었어? 합성함수 미분이었죠 겉미분 속미분 맞지? 그렇게 설명을 잘 들어서 미분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냐면 이거 했잖아 여러분들 자 X는 A에서의 우리 뭐였어요? 뭐였죠? 미분 그렇죠 미분이 되느냐 이걸 묻었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식1 나왔고 식2 나왔을 때 여기가 여러분들 x가 뭐 a보다 작을 때 x가 a 이상일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가 a에서 미분이 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 a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연속을 만들어 주시고 그지? 두 번째 우리 뭐였죠? 이쪽 식2를 뭐하면? 식이를 뭐 하면 얘들아? 그렇죠. 미분하고. 그죠? 두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들? 식이. 그죠? 식이를 뭐 하시면, 미분하시면, 거기다가 A를 집어 넣으시면, 그것이 같아야지 내가 뭐라 했어?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지. 뭐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고. 지난 시간하고 그냥 뭐야? 그냥 계산이야. 그냥 계산. 방법하는 거고. 오늘은 좀 많이 중요해. 오늘은 좀 많이 중요해. 지난 시간 동안 바탕으로 선생님 조금 덧붙여서, 약간 수능 개념까지 설명을 좀 해드릴 거니까 자 이어서 좀 진행을 좀 해. 자 거기 여러분 도함수 이제 계산하는 거야 이제 자 미분을 하는 거야 자 미분을 하는 미분법에 이제 적용이에요 적용을 시키는데 이 적용 방법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는 게 여러분들 내신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 정리한 거고 오늘부터 하는 건 이제 미분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 사례를 드는 건데 그 첫 번째 사례, 유형별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 첫 번째 유형부터 먼저 볼게.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리미트 나왔고, 그죠? 자, H 어디로 가니? X가 어디로 가? X가? 1로 갑니다. 자, 1로 가요. 자, 선생님, 요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여기를 내가 이렇게 A라고 볼게. 자, 좀 개념 좀 설명하고 갈게요. 자, 요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어떻게 했냐면, X 마이너스 뭐로 나왔어? A로 나왔어. 괜찮지?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있는 거야? 여기가 되게 뭐가 많아 되게 여기가 복잡 이렇게 되어 있어 복잡 되어 있다면 딱 이런 꼬라지로 나오거든? 그게 복잡해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이제 그 알파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상황을 이해를 할 거냐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가 복잡한데 그 만약에 복잡한 건 무조건 수학에서 무화라 그래서 단순화시키라고 그랬지 왜 복잡한 듯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좀 잘 생각할 때 해주세요 이 복잡하다는 거는 식이 복잡하다는 뜻이거든 그지? 이 식이 복잡하다는 뜻이야 뭘 이용하면 되냐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셔야 돼 치환을 하셔도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치환하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만 예를 한 실사를 들어볼게 이 문제 몇 개 해볼 거야 연습할 거야 자 내가 실사를 먼저 해볼게 그래서 먼저 뭐냐면
여기가 지금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냐? 1로 가죠? 맞죠? 여기 얼마? x의 7승 더하기 얼마? 2 x의 얼마? 제곱 마이너스 3이고 분모가 x 얼마로 가? 이 x 마이너스 이 가지 맞지? 그 얘 값을 물어봤다. 주먹 풀러가지 말라니까. 이거 개념이니까 간단하게 봐봐. 그 얘가 어떤 값이 있대. 그 알파란 말이 이거 구해야 된단 말이지. 그거 넣었더니 얼마야? 0이야? 네. 0이야? 됐어? 네. 나 오늘 할 거 많으니까 개인차 쭉 갈 거야. 따라오도 니 알아서 해. 그 1이야? 그 0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얘가 여기 뚱뚱해요. 아니 뭐 안 보여. 이쁘게 뭐 fx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보는 거야. 잘 봐 이제. 어떻게 하는지 형님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x가 1로 가잖아. 2를 넣어. 2를 넣어 그냥. 1로 말하면 1. 그치? 아까 이상전자랑 너에 대해서 심란하게 10분 동안 얘기했어. 아 진짜로. 그렇게 잠들 두고 시간에도. 어. 아, 같이 물어보더라고, 이 원장이. 수학시간에 자냐고 해서. 어, 진짜인데? 너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너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정신 차려. 성적만 잘 나오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어? 성적만 잘 나오면 됐죠.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사람의 과정도 중요하지. 그거 습관되는 거야, 너. 다시 학살하고. 자, 그러면 여기 x의 7승 더하기 2x의 3제곱 마이너스 3인데 이거 잘 못하시는 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어떻게 치환하느냐. 1을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숫자의 배열이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 똑바로 들어 넣어. 1 더하기 1 빼기 아이고 1 더하기 2 빼기 3 이렇게 나올 거야. 숫자가 그러면 딱 여기 앞덩어리는 3이고 여기가 3이지. 요 숫자 맞춰서 치환하는 거야. 더 쉽게 다 못 가르쳐준다. 그냥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얘를 요 앞에 있는 L을 F로 놓습니다. 숫자 넣어봐서 같은 거 덩어리 생길 거야. 알겠니?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시나요? 잘 봐봐 얘들아. FX를 선생님 뭘로 잡는다고 얘기를 했어? X의 얼마? 7승 더하기 얼마? 2X의 얼마? 2승 하는 거야. 이거를 여기 3까지 FX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 이 뚱뚱했던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 얘가 fx가 됐죠? 맞아! 그럼 봐라! 여기서 3은 궁금하잖아! 3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놨잖아! 어! 그 선생님! 어! 선생님! 그럼 f요! 1이요! 3이죠! 1로면 3이지! 그럼 여기 있는 이 3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 f1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제 보이지? x-1분의 fx-f를 대니까 이 식은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얘기해봐. 바로 되지. 바로 돼야 안 돼. f'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고 이거 구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네. 되셨어? 그럼 이거 미분하셔서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패스. 자 패스. 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못 찾고 선생님 뭐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두 번째 보자. 자 이 127쪽 유제 4다지 3번 첫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또 두 번째 볼게. 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자 리미트 얼마가? x가 얼마야? 마이너스가 요거 특이한 거 해볼게요. 자 봐. 봤더니 선생님 어 얘가요 x의 더하기 얼마? 1 됐어. 괜찮지? 얘가 x의 얼마? 7승 더하기 얼마? x의 4승 더하기 x의 제곱 또 얼마? 더하기 얼마? x 해줬어? 네. 자 보자. 선생님 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러신 분들 위해서 또 하는 거지. 여기다 얼마 넣어야 되더라? 마이너스 1. 그럼 분모 0 맞죠? 그죠? 그럼 넣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이지 그치? 넣어봐. 1이지. 넣어봐. 플러스 1이잖아. 뒤에 얼마야? 그렇지. 내가 이걸 왜 푸냐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 요거를 요렇게 바꿔줘야 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지? 그지? 그럼 우리가 예측이 되지 않니? 여기가 F의
마이너스 1 값이 있어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럼 어디를 봐야 돼? F 마이너스 1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얘기 돼? 네. 그럼 그 얘기를 해보자고? 그거는 다시 넣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많이 넣었다. 이 얘기야. 그럼 써볼게요. 형이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더하기 얼마? 1이고, 여기 마이너스, 아, 더하기 1인가? 네. 여기 1이고, 여기 뭐야? 마이너스 얼마? 네. 1이지. 여기까지 됐냐고? 네. 그럼 얘는 어디까지 여러분들 FX로 보셔야 돼요? 얘는 다예요. 얘 다를, 얘 다를 FX로 보셔야 돼. 왠지 알아?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0 나왔지. 그지? 그지? 봐봐. F, 내가 X를 이렇게 잡았어. 선생님, X의 7승 더하기 X의 4승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전체를 봤어. 어, 얘는 다 아닌데 얘는 왜 다지? 봐봐. 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기다 F에 얼마?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어떻게 얼마 나왔어? 0 나왔지? 그럼 얘는 써도 돼, 안 돼? 0이니까 막 써도 되지. 그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뭘로 바뀌는 거야? FX로 바뀌는 거고, 뒤에 빼기 0에도 상관없잖아? 근데 이 0이 뭘로 바뀌는 거야? F-1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애들이 장난을 못 쳐요. 이런 조작기를 못하기 때문에 못해요, 어려워 이러는 거야. 이런 디테일이 좀 생기시면 쉽게 보인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꼴 맞추려고 억지로 만든 거니까 꼴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거야. 꼴을 맞추기 위해서. 왜 이래요? 여러분? 무슨냐? 꼴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정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게 뭘로 바뀌기더라? 요 앞에 덩어리가 F의 X로 바뀌고 얘는 뭐예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맞죠? 아, 마이너스 1. 됐죠? 요건 X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니 결국 얘는 뭘 구하라는 소리입니까? 이 문제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뭐 F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1값이 얼마니? 라고 하는 문제겠죠. 계속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이건 반드시 하나가 나와요.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여러분들 이 뭐가 포인트로 문제 나오겠어? 요 분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환하여서 적절하게 여러분들 식을 바꿔서 쓸 수가 있냐.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볼게. 이번 세 번째. 자, 봅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냐면 얘들 1로 간다? 자, 1로 가, 1로 가. 됐지? 7번. 맨 위에 4-7번. 자, 자, 여기가 X가 얼마냐면 N승이고요. 자, 봐보자. 마이너스 5X 더하기 얼마? 4야. 자, 쭉 가시고 여기 X 마이너스 1이겠지. 좋아요.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가 1이라고 알려주기까지 했어. 자, 문제는 M값 구하는 거야. 어? 선생님, 이건 어떻게 구하나요? 다른 문제인가요? 아니죠. 왜 얘가 다른 문제인가요? 자, 보세요. 선생님, 여기가요. 졸라 뚱뚱해요. 어떡하죠, 선생님? 뭐 해보래, 선생님이? 제 원칙. 숫자 넣어봤지? 넣어. 그 얼마야? 1. 마이너스 5. 플러스 얼마? 4. 앞에 거 퉁 치니까 마사되지. 더하면 0 되지. 이거 두 개 합치는 거야. 요 앞에 있는 두 놈을 뭘로 보시는 거야? 뭘로 보셔? 어? FX야? 그럼 잘 봐. 그럼 잘 봐봐. 생각을 해봐. 얘들 봐봐. 봐봐. 왜 이거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니? 야, 이렇게 되면 얘를 FX로 놓으면 얘를 FX로 놓으면 봐봐. 얼마? X에 N승 마이너스 얼마? 5X 됐지? 그러면 4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여기는 이 4. 여기는 요 4. F에 잃는 거야? F에 뭐 넣으면? 1을 넣으면 얼마야? 마사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이 4를, 이 플러스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어? 그렇죠. 이렇게 잡아줘야죠.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됐지? 그러면 이제 말이 되잖아. 무조건 꼴이 맞춰져야 돼. 그 앞에 있는 건 F 얼마? X가 되겠죠. 그 FX, 마이너스 F1, X 마이너스 1. 어? 됐네? 뭐 구하는 문제야? F, 프라임 얼마 얘들아? 1값 구해볼 문제지, 그치? 그럼 요거 미분하면 되잖아. 그럼 요거 미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축 미분하시면 되죠. 요 미분해볼게, 얘들아. 미분. 미분해 보아라.
n x의 n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5지. 여기다 x에다 1 넣을 거 아니야. 그럼 1은 넣어봤죠. 어차피 1이니까 n 마이너스 5죠. 괜찮니? 계산하면 n 마이너스 5가 뭐라는 소리야? 1이란 소리지. 해줬어? 네. 해줬냐고? 네. 그럼 얼마 나와야 돼? n이 얼마야? 6. 6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n 값은 얼마? 6.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됐어? 네. 자, 볼게.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해볼게. 자, 주먹. 해보자. 리미트가 있어. 자,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x가 a로 가요. 자, 쭉 가볼게요, 선생님. 해놓고 얘가 x. 이게 마이너스 a가 됐어. 자, 여기가 뭐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맞지? 여기가 좀 나오거든?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이제 f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fx가 나왔고, 이제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f, a 했어. 우리 뭐라고 알고 있니? 당연히 얘는 f'a라고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죠. 얘기 돼? 네. 오케이. 자, 요건데, 요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얘들아,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얘들이 당황을 하더라고. 봐봐, 봐봐. 이렇게 돼, 이거. x가 a가 됐어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x에 마이너스 a잖아. 그 내가 f에 놓고 내가 x를 했어. 여기 숫자가 나왔다. 여기 숫자가 나왔어. 여기 숫자, 이렇게. 이게 나왔다고 쳐보자. 요렇게 해놓고 여기가 또 무슨 값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자, 요런 꼴을 좀 보는 거야. 이게 되게 잘 나온 꼴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여러분들.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무조건 이거, 이런 딱 틀이 보자마자. 이런 딱 틀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쓰셔야 될 건. 상황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걸 갖다 무조건 써야 되니까. 첫 번째. 여기다가 넣었잖아. 여기다가 넣었지. 넣으면 여기 0 됐지. 그 값 존재하지. 네. 그 분자 뭐 나와? 0 나와야지. 네. 그 당연히 뭐겠어? 바로 불러봐. F의 얼마? A 마이너스 별표가 얼마? 0이란 얘기지. 그럼 FA가 별표란 뜻이야. 얘기 돼? 네. 그럼 잘 봐. 두 번째.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요 별표 자리에 내가 FA를 투입할 수 있지. 네. 따라오지? 네. 야, FA라고 쓰는 거야. 자, 그러면 fx-fax-a니까 아, 위에 거의 식이 나오고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우린 바로 두 번째 호명이 f'a가 이번에 세모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보자마자 바로 끌어내셔야 돼. 자, 첫 번째는 무슨 값에 대한 거죠? 함수값. 첫 번째는 무슨 값 얘기들? 함수값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미분 계수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오셔야 돼. 이게 두 가지는 기본적, 기계적인 처리 과정이야. 알겠지? 자, 요거 보자마자 이렇게 두 개를 떠올리시란 얘기고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5-2번에 있는 문장 풀어볼게요. 자, 문장 풀어봅시다. 자, 맞지? 자, 함수 fx에 있어. fx 어떻게 있어, 여러분들? 자, x의 3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가 있어요. 자, 예제 5번의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거야. 128조. 소희 사장님.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야 되나? x가 얼마? 1로 가요. 쭉 갔어. 선생님, x의 얼마? 얼마? 3승 마이너스 1이지. 그쵸? 이거 얼마? f의 얼마? x 빼기 5래요. 그랬더니 얘가 얼마래요? 3분의 1 이래요. 자,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고 봤더니 선생님 얘가요 1을 넣으면 0이네요 네.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또 0이 나와야 되네요. 그럼 1번 기계적으로 F의 1은 5네요 그럼 다시 요 자리에다가 F의 1을 쓰네요. 여기 X-1 있으면 여기 X-1만 필요하니까 아이고 너 꺼지시고요. 곱셈 공식에 의하여 이렇게 써주는 센스. 모르면 나가 뒤져.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요렇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F의 프라임 1이 되는 거고 곱하기 아직 안 끝났지. 이거 살렸잖아. 그러면 1, 1 들어가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거의 값이 얼마란 소리야? 얼마라고 했어, 문제에서? 얘가 3분의 1이라고 얘기했지. 끝났네. 이 새끼 얼마야? 네. 1이죠. 끝. 됐습니까? 네. 이게 구하시는 거야. 유제 5-3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자, 옵니다. 자, fx가 이렇게 나왔어.
자, fx가 x의 3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그다음 얼마? 더하기 얼마? b 이렇게 있단 말이야. 됐니? 네. 잠깐만 얘들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눈빛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지? 갑자기 하다 보면서 저 새끼 저거 모르나 본데 다시 돌아와 컴백 다? 아니 잠깐 볼게. 10초만 설명할게. 여기서 지금 모르는 게 A, B를 모르잖아.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하잖아. 논리적으로 가? 그럼 내가 식을 두 개 만들어놨잖아. F1일 때 5야. 여기다 1, 1, 1 넣으면 5 나와야 되고 여기 프라임에다 1 넣는 거야. 얘를 미분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2A의 X 더하기 B잖아. 여기에 2를 넣으라고. 그게 또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연립반지식 푸는 거잖아. 그지? 아, 왜 저 새끼가 뭔 소리 하라고 눈을 꼬박꼬박 입고 앉았어? 야,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인형이야, 이거. 지금이야, 뭐, 이거 어떻게 푸는지 어리까리 하지만. 바로 가, 세 번째 거. 자, 복습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봤더니, 선생님, 요거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냐면, 얼마로 갈까, 얘들아? 1로 간대. 자, 차, 분모 쓰시고, 어? 당황스러울 거야, 아마 너희들. 그지? 왜? 이거 바뀌었어. 그지? 그럼 못 푸는 거지, 너희들은. 그죠? 병신들아. 봐봐. 똑같이 보는 거야. 여기 1을 넣는 거야. 이걸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대가리 안 좋아하는 애들은 이렇게 보라고, 얘를 이렇게 해서, 얘들아. 봐봐. 이렇게 분의 1을 봐도 똑같은 거 아니야? 번분수처럼, 그지? 근데 굳이 이렇게 쓰면 귀찮잖아. 연필심 아깝잖아. 그냥 바로 때려 쓰라고. 이걸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이거 값을 구해서 뒤집으면 되잖아. 됐지?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우리 꼬라지를 이렇게 배웠잖아. 내가 뒤집어서 배우진 않았잖아. 배운 대로 일단 쓰는 거야. 근데 계산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냥 이게 바로 간단한 얘기지, 내 말은. 자, 그러면 이제 따지지 마. 자, 그러면 1 넣었어요. 이거 여기 1 넣었으면 0 되니까 0 돼야 되겠지. 이것도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지울게. 바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사실. 뭐야, 똑같이 하잖아, 지금. F에 얼마? 1이 9. 그럼 병신 아니고서야. 여기 9 자리에 뭐 집어넣어? F에 1 넣어. 그럼 여기 X-1이 있으니까 분자에도 X-1이 필요하잖아. 그럼 X-1을 분리시키면 되죠. 맞아요? 그럼 X-1 써주시고 남는 거 X 브레이크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셔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F의 프라임 1 분의 1이죠? 괜찮지? 곱하기 뭐 하시면 돼? 정신 못 차려 탄수 뭐야 여기다 X 플러스 1을 곱할 건데 여기 1 가니까 뭐야 2 곱하는 거지? 얘가 4분의 1이지 그럼 F 프라임 1이 뭐 나오시면 돼? 8 나오시면 되죠? F 프라임 1이 8 나오면 되죠? 얘가 8 그러면 식 두 개 나오니까 연립방정식 뭐? 얘를 미분하여서 얘 집어넣고 원래 함수식에다가 1 넣어서 9 AB 연립방정식 됐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 이제 하나 알려주면 이제 아작 내는 거야. 유형 이제 실전이야. 자, 136쪽에 4-2번 가볼 거야. 자, 볼게. 자, 이번에 한번 함수 F가 나왔고요. 선생님 뭐 조금 다른데요? 니네 거 아닌 내 거 아닌 뭐 같은 나, 그지? 뭐야 그거? 병신 같은 나? 이런 거지? 자, 봐, 못 풀면 병신 같은 너야. 자, X가 2로 가지, 그지? 봐봐. 접근을 해라자, 접근. X제곱 마이너스 4구 얘들아 여기가 기다렸어. 아이고 분자 어떻게 계속 이상하지? 아까부터 계속 뚱뚱한 애들 나오지? 막 복잡하지 그지? 보는 거야? 자 봐봐 뭐 또 다르게 보이는 친구들 날라점프 니킥 간다 봐라 여기 뭐라 그래 이거에 뭐라 그랬니? 이거 구하는 문제잖아, 맞지? 천천히 봐. 근데 이거 맞춰야 돼, 근데 이거. 수능 몰고서 문제예요. 잘 보세요.
3점짜리 쉬운 문제야. 맞춰야 돼. 봐봐. 이렇게 나온다고. 이 넣어요. 0이야. 그럼 이 새끼 넣어도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를 넣었어. 그러면 3, 3F1? 아, 3F1 맞나? 아, 2. 3F2는? 12. 되냐고? 네. 그지? 네. 3F2가 12야? 그럼 얘들아, 3F2가 12면 F2가 뭐야? 어? 4지. 4잖아. 네. 근데 이 12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3F2. 어? 3F2. 잘 봐봐. 니들이 찾아내야 돼. 봐봐. 3F2로 나와요? 어. 그럼 아까처럼 이쁘게 어딨어? 아까처럼 딱 이렇게 fx-f1 x-1 x-1 fx-f1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보이니? 보기 좋게 보이니?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첫 번째 이용이 알려줬던 거 있잖아. 얘를 치환하는 거야. 새로운 함수 gx로 치환하시는 거야. 그럼 봐. 얘 어떻게 바뀌냐 잘 봐봐. 이렇게 바뀐다고. 리미트 x가 2로 가요. 가. 그럼 이게 뭐가 돼? gx 빼기 얼마? 12. 여기 얼마? x의 제곱 마이너스 4. 난 치환을 이걸 한 거야. 치환 이거 한 거야. 맞니? 맞니? 다시 해봐. 2 넣어봐. 여기 는 0 맞아? 그럼 얘도 는 0 나와야지. 2가 얼마야? 그렇지. 요거 그대로 다시 뭐 하시는 거야? 다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넣어야지. 어? 얘기가 되나? 네.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네. 그럼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로 가잖아. 네. 맞아? 네. 분자 어떻게 바뀌어? GX. GX. 마이너스 얼마? GE. 뭐 필요해? 분모해. 그렇지. 넘치지? 네. 넘치지? 빼주면 되잖아. 되셨나?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이쁘게,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그럼 어떻게 돼요? G 프라임, 그렇죠. 2에다가 곱하기, 여기 2넣었으니까 얼마? 4분의 1이지. 이거 구하면 되는 거지? 네. 어, 선생님, 근데요, G를 모르잖아요! 나한테 욕 바가지 먹겠지? 봐봐. 어, 내가 문제까지 지웠냐? 이 gx가 뭐였지? x의 제곱 마이너스 f의 x로 본 거지? 네. 그럼 봐. 그럼 봐. 선생님이 아까요. 아, 선생님이 왜 자꾸 깜빡깜빡 해요. 아까 쌤이 gx를 저렇게 잡았잖아요. 나이 먹었어요. 왜 그래요? 미안해. 그럼 뭐 하면 돼요? 미분 하면 되죠. 미분? 곱미분? 네. 맞지? 네. 곱미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빨 3개 부러뜨리겠지? 네. 그지? 네. 어? 아차 쉽지? 아차 쉽잖아. 뭘 아닌 척 해. 자, 봐. 그럼 얼마?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리듬을 타.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됐죠? 리듬을 타라고. 누우면 되잖아, 병신들아. 얼마냐, 얘기들? C' 2죠, 얘기들. 그지? 2 넣으면 4F에 2, 2를 넣으면 더하기 얼마? 3F에 프라임 얼마? 2. 그래서 이렇게 F2 값하고 F 프라임 2를 준 거야. 여기다 갖다 넣으라고. 해줬습니까? 네. 넣으면 얼마니? 이게 4니까 16. 얼마니? 마이너스 6이니? 정답은 얼마? 10. 됩니다. 세 번째니? 네. 어? 네. 어, 가자. 내가 지금 뭐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인형 딱딱 하나씩 해주는 거야. 그럼 딱딱 내신 나온다 생각하시고 씹어 먹으시고요. 선생님이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하나씩 해주니까 씹어 넣으시고. 자, 여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 X 경계점. X는 어디에서? A에서의 미분이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가 아니지. 얘는 뭐야? 미분이 된다고. X는 애들 미분이 된다고. 미분 오케이야. 미분이 된대.
아까 내가 뭐 얘기했어? 그러면은 X는 A에서 뭐 첫 번째 써먹을게 뭐야? X는 A에서 뭐 써먹고 뭐 연속 써먹으셔야 저 무조건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지? 요걸 만족을 시켜야지 X는 A에서 미분이 되는 거야. 근데 미분이 되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 미분이 된대. 미분이 되니까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미분이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문제가. 똑바로 차려야 돼. 미분이니가 아니라 미분이 된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되니까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조건을 만족시켜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뭐 하나 풀어보지 뭐 심심하니까 오른쪽에 131쪽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6-3번이에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 여기는 요거 하나만 풀어도 될 것 같아. 자 fx는 해놓고니 차 합니다. 아니 x의 제곱 더하기 x구요. 자 여기가 ax의 더하기 b입니다. 자 경계 읽어볼래? 경계가 1보다 작을 때 아니 x가 5보다 작거나 클 때 괜찮지? 네. 자 뭐에서 밑줄 쳐야 되냐면 선생님 이거요 미분이 된다는 말이 어딨어요? 라고 나한테 물으실 거 아니야. 그 말이 어딨어요? 그렇죠. 1,F1에서 봐봐 1,F1에서 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그지? 얼마라는 소리야? 1이래. 그럼 1,F1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F의 프라임 1을 얘기하는 거잖아. 네? 아, C, C, C. 그럼 얘가 C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1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존재하는 얘기는 뭘 했다는 얘기야? 미분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미분이 된다는 얘기야. 아웅이고 X1에서 미분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짓거리 얘기해봐. 뭐 해야 돼? X는 1에서 모셔야 돼? 연속을 하셔야죠. 그럼 어따가 그럼 여러분들? 위에다가 1 넣고 아래에다가 1 넣고 같이 둘 다 1 나와 아 같이 값이 같아져야 되겠죠? 넣으시면 얼마요? 2죠? 좌극한 2죠? 우극한 거 함수값 얼마입니까? 얘는 A 더하기 얼마? B 아직 못 풀어 맞지? 그래서 시계 하나 더 필요해. 선생님 좌미계 우미계 해볼게요. 그럼 일단 뭐 하시면 되더라? 좌미계를 하잖아. 미분부터 해야지. 그럼 2X 더하기 아닌가?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죠 미분하면. 얘가 같아야 되는데 이때 요 X에다가 뭘 집어넣으셔야 돼? X1에서 미분 가능한 건 1을 넣으셔야 되겠죠. 그다음 얼마야? 2 더하기 1이니까 A가 3이 되는 거고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3 집어넣으시니까 B값은 얼마? 마이너스 1. 뭐 이 친구들도 맞추는 문제잖아. 그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시키지 못한다? 해볼까? 도전해볼까? 아니다 내가 해줄게. 아 시간 없어. 아 너희들 안 믿어. 자 어디 가냐면 135쪽 가볼게. 봤니? 네. 10번 할 것 같아? 아니죠. 10번 졸라 쉽잖아. 11번 할 거야. 11번 해볼게. 빨리빨리 정 차리고 가봐. 자 나중에 강의 인간 보고 다시 해야지. 하지 마. 지금 해. 지금 해야지 그때도 되는 거야. 자 fx는 자 절대값에 있고 여러분 x-2가 이렇게 있고요 선행이 그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쿠 선생님 x는 2에서 미분 된대요. 아유 된대요. 나왔어요. 된다고 나왔어요. 믿으세요. 아이 그럼 뭐 하시면 돼. 아 미분 된다니까 갖다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이거 이쁘게 안 나왔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안 나와서 내가 해주는 거야. 이렇게 안 나왔잖아. 그지? 이렇게 안 나왔을 때 이것처럼 만들어주시라고요. 그럼 저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숨어들어 있어? 그렇죠.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점으로 나눠서 내가 문제씩 쓴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풀이가 들어가는 거야. 정 똑바로 차리시고 선생님 fx를 써서 이쁘게 써봅시다. 쌤 x가요 2보다 작을 때 써주세요. x가요 2보다 같거나 클 때 써주세요. 2보다 작으면 음수지. 나올 때 음수 붙여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오지.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쏘. 이렇게 해놓고
x 더하기 a. 이게 괜찮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양수니까 그냥 x 마이너스 2 쓰시고, 선생님, x 더하기 a예요. 전개하지 마! 그냥 해! 뭐 전개를 해. 됐어. 자, 그럼 갑니다. 선생님, 연속 써주세요. 연속. 뭐 넣어야 돼? 2 넣는 거야. 2 넣는 거야. 2 넣으면 이렇게 다 뒤져버리지. 네. 0이야. 오케이. 여기다 2 넣으면 얼마야? 0. 얼마야? 0이잖아. 뭐 써먹을 게 없네, 여기는. 그지? 어, 두 번째가 어디로 가? 좌미개. 좌미개. 우미개. 가자. 가는 거야. 자, 미분하여. 미분하여 이제 2를 대입할 건데 이거 뭘로 돼있어, 얘기들아? 곱하게 되어있지. 곱미분 들어가는 거지. 밑에다가 살포시 써놓으시면 계산을 하여서 계산을 끌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미분, 요거 식 1에다가 여러분들 뭐 하시고, 아까 뭐라 그랬어? 미분하고 밑에 있는 식 2번에다가 미분하여서 어떤 문제 같으면 되죠? 여기다 x값 2 넣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어차피 미지수 몇 개밖에 없어, 얘기들아? a밖에 없지? 네. 식 하나면 충분하지? 끝! 못하면 너희들의 머리가 병신인 거야. 됐습니까? 간단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고, 앞으로 쫄지 마. 얘들아, 나와 있으면 하면 되고,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 간단하지? 네. 수능이 별거냐? 이렇게 하는 거지. (목소리) 자, 이제 항등식이라고 어디 가볼게. 항등식. 자, 항등식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약간 고려 개념이 없으시면 조금 힘들 수 있어. 자, 항등식과, 그지? fx, 그리고 f의 프라임 x. 얘네들의 관계거든? 도대체 얘네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볼게. 봐봐. 정우야, 얘를 미분하면 얘지. 그러니 나중에 다음 단어를 배우겠지만, 얘를 적분하면 얘겠지. 근데 우리 이걸 오늘 아직 배우는 게 아니니까 미분 배우는 거야?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fx가 몇 차인지 내가 모른다고 쳐봐. 얘를 다시 얘가 3차라고 쳐봐. 그럼 프라임은 뭘 만지 모르겠지만 차수는 알지. 2차지. 그지? 얘가 5차면 얘 4차지. 그럼 얘가 n차면 n-1차지. 그 정도는 알지. 되셨어? 그거가 끝이야. 자, 이제 그것만 아는데 이제 문제를 못 풀어요. 이제 골 때린 거죠. 골 때린 거죠. 얘기 돼? 네. 자, 그럼 보자. 이제 상식 뭐 몇 개 얘기할게. 상식.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 상식 1. 내 별걸 다 안다, 씨. 할 필요 없는 건데. fx가 n차라고 한다. 그지? 네. 그럼 얘들아, f의 프라임의 이거는 몇 차가 되는 거야? n-1 차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상식 됐어? 네. 상식 됐지? 그럼 잘 봐야 돼. 상식도 이제 끌어나가볼게요, 선생님이. 자, 상식 2. 까먹으면 상식 없는 새끼. 나쁜 새끼. 상식이 영어로 뭐야? common sense. 이게 없는 새끼. 또라이죠.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몇 차 거 같아? 이걸 G로 바꿀게. 똑같이 F 알아. G로 할게. 잘 봐. 잘 봐. 이거 모르는 애도 있더라고. 그래서 해주는 거야? F의 차수를 N차라고 할게. G의 차수를 N차라고 할게. 자, 또 두 번째. 자, 또두두두두. 합성이죠? 그죠? 다시 F의 차수를 N차라고 할게. G의 차수를 N차라고 할게. 괜찮아? 자, 그럼 이걸 계산한 결과물에 대한 차수를 얘기하는 거야. 상식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가 뭐의 M승이야? 얘가 뭐의 N승이야? 곱하는 거야. 지수끼리 뭐 했니? 그렇죠. 얘는 M 더하기 N차야. 알았지? 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F 노트 G야. 그럼 얘들아, G를 F에 묻는 거 아니니? 네. 그렇잖아. 우리 배웠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아닌가? 맞아요. 그럼 다 원리 설명해 주 간단하게. 이거 X에 원래 F가 M인데 여기 안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는 거야? X의 N승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얘가 되면 X의 N승에 전체의 M승 되는 거 아니야? 얘 곱해 더해. 곱하죠. 얘는 MN차야. 알겠어? M 곱하기 N차야. 알았지? M 더하기 N이 아니야?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요거 상식. 자, 항등식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런 거 있잖아. 항등식은 일단 얘들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항등식은 내가 뭐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냐면 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항상 참인 등식이야. 근데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똘파기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냥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으면 돼. 그럼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알았어? 그럼 이거야 간단하게. 그지? 네. 그럼 항등식에서 여러분들 좌변과 우변이 같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 두 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 첫 번째, 이건 그냥 말만 쓰고 넘어갈 거야. 미정계수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쏘리 미정계수법이 아니라 계수비교법이 있었고, 계수비교법이 있었고, 또 하나 뭐 있었죠? 수치대입법이 있었어. 숫자를 대입하여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근데 얘들은 여러분 이거 잘 안 나오죠? 그죠? 이거 쓰는 거야. 이거 할 거야. 여기서 써먹는 방법은 계수비교법이에요.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같은 차수끼리 계수를 비교해준다 이런 얘기야. 자, 이러한 상식과 더불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먼저 볼게. 자 7- 오른쪽 133쪽에 여러분들 7-1번은 니들이 해. 니들이 하고 이거 왼쪽에 있는 거 볼게. 하나 주려고 연습하러 한번 줘보려고.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얘들아 봐봐. 최고 차의 계수가 1이래. 그렇구나. 1이래.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밑줄 칠 게 있어. 우수함수구나. 다항함수구나. 다항함수 fx가 있어요. 괜찮죠? 그냥 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상식에 대한 내용들은 얘네들이 전부 f하고 g가 무슨 함수여야 돼? 그렇죠. 다항함수에서 얘기하는 거야. 다항함수에서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뭐 분수함수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 얘네들이 적용시키는 상식 세계가 적용되는 애들은 뭐에서 얘기한다? 다항함수. 오케이. 자 그럼 보자. 다항함수가 있고 최고적 계수가 1인 어떤 fx가 있는데 뭘 하느냐. 쌤 이거 해주세요. exfx 프라임 그죠? 우변 해주세요. 빼기니? 빼기. f에 얼마 얘들아? x는 좋아요. 3x의 제곱 그다음 더하기 얼마? ex 마사 추모 봐. 풀어주는 건 봐. 공부하는 거니까 봐. 그러면 선생님이 봐서 자 얘가 다항함수가 fx니까 선생님 이거요 n차라고 놓을게요. n차 그럼 첫 번째 차수하는 거야. 무조건 첫 번째 내가 상식 얘기했잖아. 차수하는 거야. 자 차수를 합니다. 자 왼쪽 좌변의 차수를 비교해 볼게. 얘가 n차지. 그럼 f 프라임은 몇 차야? n-1차야. 거기에 x의 1차를 곱했어. 몇 차가 돼? n차. n차가 되지. 얘기 돼? 네. 자 그럼 되들어. 여기 n차에다가 여기 fx 몇 차야? n차지. 네. 그럼 n차 빼기 n차는 빵차네? 끄덕여야지. 그래야 내가 화를 내지. 그거 봐. 끄덕였잖아. 그래야 내가 화를 내지.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안 붙여나가지? 이거 봐봐. 최고적 계수가 1이지. 그럼 2xn승이야. 왼쪽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야? x의 n승이지. 그럼 x의 n승 살아남지. 좌변은 n차예요. 맞아? 맞아? 그럼 좌변이 n차야. 그럼 이제 얘기해볼게. 아 내가 왜 저걸 몰랐지 여기야? 오른쪽 우변에 몇 차야? 2차지. n을 알아낸 거야. fx는 2차예요. 되셨어? 먼저 차수부터 결정을 때려라. 아 쌤 fx 2차네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고 바로 우리가 무슨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기해봐. 선생님 이거 fx요. 겁나 이거 쉬운 거 알아냈는데요. ax 제곱인데 최고적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으로 출발하여도 무방한 거지.
그럼 뒤에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AX도 모르고 B도 모르잖아. 1차 상수 모르니까 일단 미지수화 시켜놓고 두 번째를 보는 거야. 얘기 돼? 자, 이제 두 번째에서 뭐 하냐면 우리 또 상식하는 거야. 항등식,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돼요. 괜찮냐? 여기다가 얘들아 집어넣을 거야. 얘들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이거 집어넣을 거고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이거를 미분하여 집어넣어야 되는 거겠지. 괜찮지? 미분 2x 더하기 얼마? a. 요거에다 쑥 쳐. 차. 좌우 비교. 비교 비교. 얼마야? 곱하시니까 2x 곱해봐야 돼. 2x 곱하면 얼마? 4x의 얼마? 제곱. 괜찮지? 더하기 몇 x? 2a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3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 얘가 같아야 되므로 아까 저 배웠던 상식 3번 같은 차수끼리 계수 비교하세요. 여기 x의 제곱이 얼마야? 4 빼기 1이니까 3이지? 여기 3이지? 얘는 비교 끝. 1차 가자. 2ax 마이너스 ax니까 ax고 ax가 2x니까 a는 뭐니? 2죠. 상수항 마이너스 b 남았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얼마? 4. 게임 끝났죠. fx 완성했죠. 알아서 하는 거야. 되셨음? 거의 다 다른 유형이야. 유제 유형 몇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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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했어? 다른 유형이야. 다른 유형이라고.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가 다른 유형이야. 알았지? 네. 오케이. 자, 제목을 이렇게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얘들아. 너희 나중에 복습할 때 좀 편안하시라고. 자, 봐봐. 자, fx를. 그러죠? x-a의 제곱으로 나눌 때. 이렇게. 야, 이렇게 해놓고서 얘들아. 점점점. 아우, 여운이 남지, 그지? 아, 여기 뭐, 여기 뭐야? 어서요, 궁금해요. 개봉박두. 자. fx를 x-a의 제곱을 나눌 때. 됐죠? 네. 뒤에 미분법 활용해서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는 거야. 좀 알아봐. 나눌 때. 그럼 일단 첫 번째. 또 상식 한번 할게. 상식! 상식! 상식 하나. 자,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상식이 없는 새끼들이 많아서 고1 때 이거 배웠지. 나머지 정리. 그죠? 벌써 까먹었잖아. 나머지 정리. 벌써. 벌써 뇌 없잖아. 그죠? 뇌가 부드러운 새끼들아. 자, 봐봐. 이리 하는 거죠. 선생님, 이리 하는 거. 진짜. fx를요. 가볼게. x 마이너스. 선생님이, 요거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k라고 놓을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qx가 됐었지. 그럼 여기 뒤에 남는 게 뭐였어? 나머지 r이었지. 맞아. 괜찮지? 그때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그 여기서 빡 볼 수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요 f의 현행이 k를 넣으면요 얘가 뭐야? r이야. 나머지 구하는 정리, 나머지 정리라고 배웠어. 됐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뭘 할 거냐면 선생님 나머지 뭐 이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봐봐. 얘가 x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나왔잖아. 그럼 이제 차수가 늘어나는 거거든. 어이씨 뭐지 이것도. 그럼 x 마이너스 k에 여기가 이제 제곱이 되는 거지, 얘기들아. 그치? 그럼 여기 당연히 목도 바뀔 거 아니야. 몫이 바뀌죠. 목은 안 바뀔 수가 없죠. Q 프라임 X 하고 얘가 2차로 나누었으니까 여기는 숫자가 아니라 식이 될 것이고 이렇게 내가 쓰겠지.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픈을 시킬 거야. 왜? 얘가 2차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앞으로는 얘가 궁금해야 돼. 구체적으로 궁금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쓰는 거야. a x 플러스 b라고 궁금해해야 돼. 알았지? 정확하게 뭔지 알고 싶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상식을 통해서 나랑 이제 증명을 할 거야.
자네들은 이러한 상식을 통해서 나랑 요거를 요 내용 여기 점점점 포함해서 요거 증명을 할 거야. 점점점 포함하여 증명. 자, 나중에 두고두고 잘 써먹으세요. 간단한 거지만 자주 출제되는 그 풀이 기법이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릴 거냐면, 일단 쓸게. 요거 쓰는 거야. 아이 쌤, fx를요 x-a의 제곱으로 나누래요. 그래, 그 여기가 qx가 되겠죠. 뒤에 궁금 여기 px 플러스 선생님이 q라고 놓을게요. 괜찮죠? 여기 앞에 a 썼으니까 바꾼 거야. 했잖아. 아, 힘들다. 그지? 잘 알겠어요. 좋아요. 너 이제 뭐 들어가냐 잘 들어봐. 우리 이제 뭐 배우고 있어? 정우야? 어? 요즘에 뭐 배우고 있냐고, 새끼야. 당황을 하고 그래. 양변을 미분하는 거야? 알았지? 어? 선생님! 이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라고 과감하게 써요. 이렇게. 아우, 우리. 그냥 의지가 과감하게 쓰고 있어요. 얘를 내려 이렇게 맞죠? 얘 미분하면 이거 맞죠? 아니죠. 소연이 고마워. 그렇죠. 이거 곤미분이죠? 그죠? 아우 의지가 시겁했어. 저거 쓰려고 했더니 아 맞다. 아 그죠? 시겁했어요. 얘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시는 거야. 앞으로 이거를 다시는 또 쓰면 안 돼. 머릿속에 박아. 너 문신해. 얼마야? q 프라임 x 야 괜찮지? 그럼 뒤에 얘들 이거 미분하니 안 하니? 미분하죠? 여기 미분하는 거 맞지? p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x 1차니까 p만 남고 숫자니까 뒤지고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두 가지를 해놓는 거 이제 보시는 거야? 괜찮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1번에서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간단간단 고마워. 이게 바로 이 짓을 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 짓을 하셔야 돼. 나머지 정리해서 얘들아, 이거 Q가 궁금했니 너희들? 이 Q가 뭔지 궁금했던 거니? 나머지 정리의 주인공은 나머지야. 몫이 아니라고. 몫이 중요할 때는 딱 언제뿐이야. 초등학교 때. 야, 7라는게 3! 몫이 2구야. 나머지 1이야. 그때뿐이야. 몫은 더 이상 안 중요해. 자, 그러면 어디 FA 넣었어요. 쭉쭉쭉. 얼마야? A니까 얼마니? A, P 더하기 얼마? Q. 괜찮죠? 네. 자, 두 번째에서 선생님, F 뭐야? 프라임에 A를 또 넣는 게 정상 인간인 거야. 넣어서 A는 촤촤촤 없어지고 Q 몰라도 돼. 어차피 0 곱하는 거 병신이야, 그지? 네. 마지막에 뭐 남아? P 남아. 근데 우리는 요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좀 이상한 거를 해보려 할 거야. 여기까지 됐니? 네. 수연이 안 자는데? 됐어? 네. 간다? 자, 갑니다. 좋아요. 해볼게. 우리 승현이 안에 안 자니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할 거야, 나. px 플러스 q를 볼게요. 하셨어? 자, 호잉! 나는 나머지에 집중하려 해. 됐어? 이순신이란 말인데, 그지? 나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려 해. 봐! 이게 뭔 얘기냐? px 더하기 q잖아. 이거 가지고 새롭게 표현할 거야. 어떻게 표현해? 잘 봐. 여기 얘들아, 요 p가 뭐였어? 바꾸는 거야? 화살표 안 쓸게. 그냥 등호 쓸게. 바꾸는 거야? 네. 괜찮니? 네. 도와줘. 여기 수능 나오는 거야. 졸라 자주 나오는 거야. 머릿속에 박아 넣어. 문신해. 자, 이 P 자리에 요거 집어넣는 거야. F 프라임 A가 되고 이 못 써.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니? 네. 지금 하는 부분이 다음 단원 접선의 방정식의 연결고리야. 이거 못하면 그때도 못해. 자, 됐어요. 자, Q를 갈 거야. Q를 갈 건데 Q가 어딨어? 여기 있네요. 혼자 있나요? 같이 있네요. 너는 꺼져요. Q는 F의 A 마이너스 얼마? A, P가 되는 거야.
괜찮아? 네. 그러면 너는 Q 자리에 너를 집어 넣으려 하는 거지. 그럼 다시 넣으면 요 Q에 넣으면 어떻게 해? 불러봐. F에 A고 마이너스 AP가 되는 거지요. 이거 됐습니까? 네. 됐어? 네. 아, P 또 썼네. P 바꿔줘야지. P 뭘로 바꿔줘요? 요거 P 뭘로 바꿔주면 돼요? 아유, 고마워. F 프라임 A로 바꿔주면 되지. 이거 됐습니까? 네. 어, 근데 얘들아, 내가 이렇게 놓으면 너무 산만해 보이지 않니? 네. 그지? 좀 도와줄래? 좌변은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잖아. 네. 우변이 좀 산만해 보이지? 너희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네. 그럼 보기는 산만해 보이니까 얘를 좀 더 정리를 하고 싶어야 되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 산수니까. 나는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묵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 내가 얘 있으니까 묶을 거야. 잘 봐도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되고 x에 마이너스 a가 됐지. 네. 바깥에 더하기 알바 f a가 됐죠. 뭐 이거 많이 버던 거 아닌가? 이거 이 꼴 많이 버던 거 아니야? 내가 맨날 강조했던 거 네모 세 개. 네모 세 개 또 나오지. 이거 기울기 지나는 점 보여? 보이냐고. 보이냐고. 묶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럼 자, 무슨 얘기 잘 들어. 지금 잘 들어야 돼. 이걸 이제 해석할 거야, 내가. 자, 무슨 얘기 잘 봐. 선생님이 여기에 뭐 이렇게 fx가 있다고 쳐. 됐지?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있어. 이 점의 이름을 선생님이 a, fa라고 할게. 이런 걸 못 알아듣잖아? 내년에 나랑 빠빠이 한 게 좋아. 왜냐면 내년에는 난 수업 시간마다 이런 것들로만 할 거거든. 답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역량을 키워. 너희들한테 맞추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한테 맞추란 말이야. 그래야 대학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요거 해석해봐. 아니지, 먼저 요거 먼저 해석해야지. A, F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F'A야.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야? X가 A에서의 접선 기울기지. 그럼 이거의 직선망경식은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이겁니다. 아, 그러네. 이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랑 같단 얘기야? 이거랑 같단 얘기야. 이게 나머지랑 같다라는 거야. 그냥 나머지가 아니라 나머지 식의 의미가 이거라고. 의미.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하나 풀 건데 132쪽에 2번 보세요. 두 번째 거 이제 푸는 거야 선생님이랑. 잘 봐. 2번 푸는 거야. 자, 보자. 자, x의 몇 승? 4승. 마이너스 2x의 3제곱 더하기 5를 얘를 뭐로 나눴대? 뭐로 나눴대더라? x-2의 제곱으로 나눴지. 그럼 얘가 qx로 놀 거지. 그거 난 나머... 네? 1이야? 나는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rx라고 쓰면 안 되겠지. 맞니? 그러면 이거 ax 플러스 b라고 놓을 거야. 구체적으로 썼어. 이제부터 얘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자,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요구가 요거 저거 해. 이게 fx야. 이게 fx라고. 이 fx를 x-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 이거란 뜻이잖아, 그지? 그럼 지금 양변을 미분할 거야. 맞아? 네. 양변을 미분 풀어봐. 어떻게 돼? 4x의 3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은 요걸 미분하겠지? 근데 잠깐만, 잠깐만 좀 설명해 볼게. 잘 봐. 이 제곱으로 나눴잖아. 그럼 얘네들을 미분하는 말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 대가리 나쁘면 이제 손이 고생한다. 잘 들어라. 얘를 미분하면 곱미분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않니?
아까도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얘가 q 프라임 x가 되겠지. 그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어차피 여기 1을 넣으면 얘가 다 어떻게 돼? 없어져. 얘기 돼, 안 돼?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fx라고 놨다면 내가 지금 얘가 뭐야? f의 프라임 x지 얘 한 개, 그지? 맞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요거겠죠, 그죠? 이거 미분하면 요거 쓴 거잖아. 이제 뒤에 거 미분할 거 아니야. 여기다 뭐만 더하면 돼? A만 더하면 되지. 요걸 내가 이제 안 쓰고 다 끌어왔다. 여기 있다고 쳐, 이제. 여기에 A 이렇게 쓰는 거겠지. 됐음. 됐어? 그럼 여기다 뭐 넣을 것 같아, 선생님? F. 프라임 1을 넣겠지. 이거 다 없애려고. 왜 하냐고, 이거. 왜 수건 잡느냐고. 홈웨어가 얼마야? 1이니까.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에요. 근데 얘가 뭐란 얘기야? A죠. A값은 단박이 하나 구했고 두 번째로 뭐냐? 선생님 여기 얘들아 미분하기 전에 요 직접 이 fx를 가리키는 이 식에서 뭘 넣고 싶어야 정상인이야? 1을 넣고 싶어야 정상인이지. 1을 넣어. 그럼 얘 몽땅 또 없어지지. 미분하기 전 상태. 그럼 여기 1,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600이 2니까 얼마야? 4지. 그럼 4 f에 얼마? 1을 넣었어요. 그럼 얘가 4인데 4가 뭐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되는데, 그지? A가 9했으니까 B는 6이 되겠죠? 네. 아, 선생님, B는 6이에요. 괜찮지? 네. 그럼 잘 봐, 이제. 우리는 내가 뭐라 할 수 있어? 일단 지금 여기 한 게 뭐야? 나머지 해석이지. 네. 그럼 봐, 이제. 내가 나머지를 구한 거야, 지금. 나머지가 뭐냐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6이에요. 그럼 자주 선생님이 그림 그려볼게. 곧 있으면 해, 이 짓거리를. 자, 쉽게 하는 거 알려주는 거야. 자, 봐봐, 일단. 이거 몇 차함수야? 아직 안 배웠어. 너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 내가 그려줄게. 되게 이런 그림이야. 됐어요? 자, 그럼 보자, 이제. 여기가 요거, 어딨어? 요거 나왔지? 맞지? 네. 그럼 얘는, 이거 해석 뭐였어? 여기 뭐였어? A, FA지? 네. 아니야? 맞아요. A, FA지? 네. 맞잖아? 네. 그럼 여기서 얘가 어느 점에서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봐. 봐봐. 여기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지? 네. 조금만 도와줘봐. 이거를 바꿀게. 어? 뭐가? 1 써야지. 아.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2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2x 나왔지? 네. F 프라임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니까 4지? 네. F1은 4라고 나왔지? 그럼 요게 무슨 점? 지나는 점. 요게 그 점에서의 기울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잘 봐. 이 점을. X가 내가 1이라고 칠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요거란 뜻이야. 이 나머지의 의미가. 이걸 써놓고 이걸 이렇게 접선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게 수능적 해석이야. 나와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럼 이 그림에서 이렇게 알아내야 되는 게 우리가 배울 다음 단원 접선 방정식이에요. 알았지? 내가 좀 더 밑밥 던진 거야. 나중에 내가 이 얘기할 때, 아 맞아요, 그때 그 얘기 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오시면 돼. 이거 꼭 중요하니까 예문 잘 해놓으시고. 됐나요? 아, 요거는 빨리 하고. 이거 요조정님. 자, fx를 x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게 실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아, 선생님, 그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쓰면서, 선생님, X의 마이너스 A의 제곱 해놓고, 선생님, QX 더하기 선생님, A의, 아이씨, PX 플러스 Q인데요. 그죠? 해석이 뭐야? FX를 X-A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어쩌고 저쩌고 맞잖아. 그지? 자, 바로 두 가지 떠올리시는 거야. 첫 번째. F에다가 A 넣으면 그냥 바로 얼마야? 요거야? 요거야? 돼? 네. 그런데 이제 잘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원래 이거지. 이제 P, 뭐야? A 더하기 얼마? Q. 자, 두 번째 뭐 하셔야 돼? F의 얼마? 프라임 A. 이거 미분하면 어차피 이거에다가 A 넣으면 다 없어지지. 네. 자, 바로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P야? 했어? 네. 이거 언제? 나머지 있을 때. 이거 나머지 있을 때. 이제 나머지 없을 때 써줄게. 와, 이리까지 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이제 대학은 다 한 거죠. 이거 나머지 어떤 경우? 나머지 있어? 나머지가 존재. 두 번째는 나머지가 뭐일 때, 기들? 0일 때. 나머지 0일 때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나누어 떨어질 때. 이 얘기가 문제에서 시부렁 되면 됐어? 네. 이게 없는 거야? 네. 이게 없는 거니까 FA에다가 맞죠? 아, 선생님 이제 알았어요. FA가 뭐냐? 바로 뭐야? 0. 두 번째, F의 프라임에 A를 넣어도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시험에 나오는 문제의 비율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얘가 많아. 80% 이상 얘로 나와. 나누어 떨어질 대로. 하지만 알고 계셔야지. 이거 왜 알고 있어야 돼? 접선 방정식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나머지가 존재할 때는. 내 말 알겠습니까? 네. 됐죠? 네. 됐어? 유형 6번인가요? 네. 가볼게. 자. 자. 미분, 계수, 값, 구하기. 가로치고, 속성. 자, 속성법. 빨리 한번 볼게. 자, 뭐 이런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하나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 FX가 있어. 봐봐. 정 못하겠으면 하지 마.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괜찮나요? 자, 문제. 봐봐. 일단 문제 설명하고 바로 설명해 줄게. 자, F에 놓고, 자, 됐니? 네. 이거 구하라고 했어. 이걸 구하라고 했어. 네. 근데 이걸 못하진 않지. 너희들이 못하면 왜 못하겠어? 얘를 미분하여 곱하기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 쑥 쓴 다음에 1을 넣어서 계산해가지고 더해고 연병할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알아서. 네. 자, 속성법 갑니다. 자, 봐봐. 승현아, 너 만약에 fx가 x-2x-3 이렇게 돼 있으면 너는 뭐가 떠오르니? 2차 함수는 나도 알아. 2하고 3이 절편이지. X 절편이지. 네. 뭐 똑같은 식을 바라봐도 누구는 따라오고 누구는 못 따라오는 게 있단 말이야. 생각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이해가? 네. 다시 돌아와봐. 돌아와봐. 이 1이라는 숫자가 이 함수의 X 절편이니? 얘가 절편인지 어떻게 아냐면 이 속에 인수가 있는지 확인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닌데? 네. EX의 3승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미분하면, 아니 미분이네,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아니야? 네. 그럼 여기에 1을 인수로 갖고 있지. 네. 얘기 돼, 안 돼? 네. 그럼 잘 봐 이제. 여기를 딱 끊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하시면 돼? 1을 넣으면 돼. 그럼 1 넣으면 얼마야? 1 곱하기 답 3이야. 네. 알았지? 네.
왜 그런지 설명해 줄 거예요, 지금부터. 자, 증명 꼭 다 쓰세요. 자, 꼼수 배우지 말고. 꼼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알고 써야지. 제대로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 네. 내가 지금 승인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X 절판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게. 자, X 절편을 알 때. 절편이 뭐 할 때더라? 주어, 질, 때. 그럼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얘들아. F에 X 해놓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썼어. X 마이너스 A 해놓고 뒤에가 뭔지 모를 거 아니야, 그지? 네. 아니, X 마이너스 A가, 이거는 이거 X가 A에서 절편이라는 얘기 아니야? 네. 그 뒤에 거 궁금하지 않아도 돼. 네, 여기다 GX라고 놓을게, 그냥. 뒤에 걸. 뭉퉁해. GX. 했어. 자, 이제 우리 지금 무슨 함수하고 있어? 도함수하고 있지? 미분하고 있지? 네. 미분 때립니다. 미분 해볼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얘들아. 불러와봐. GX. 이 앞에 거 미분하면, 어렵지. GX지. 고마워. GX 더하기. 불러볼래?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지. 네, 그 X 마이너스 A, G 프라임 X지. 맞지? 네. 다 했어요, 얘들아. 끝이야. 자, 그럼 이게 F 프라임이 이거거든? 맞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다가 나 뭐 넣고 싶어요? 넥스에다가 A지. 그렇지, 나왔네. F'A야. 그럼 어차피 이거 뭐 돼? 없어지지. 그럼 뭐야? GA지. 그럼 뭐니 얘들아? 뭐가 없어진 거야? X-A를 포함한 식이 없어지는 거야. X-A를 포함한 식이 없어지니까 얘만 남는 거야. F'A는 GA야. 그럼 봐. 봐. 한번 봐봐. 여기서 보세요. 요거 두 개 곱하게 되어 있잖아. 네. 이거 인수분한 게 이거지. 네. 맞아? 네. 내가 뭐 물어봤어? 네, 프라임 1. 그럼 얘를 절편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를 가려. 이거. 이게 없어지는 거야. 이해 가셨어? 네. 이해 가셨어? 그 F'1, G1. 그 여기서 뭐야? 이게 G지. 요게 G가 되는 거지. 절편을 제외한 나머지 식. 네. 지금 써. 뭐라, 내가 지금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절편을 뺀 나머지 식. 예? 그 숫자를 넣으면 돼. 한국말을 쓰라고. 니들이 바보들이니까. 절편을 뺀, 얘들아, 이게 있잖아. 절편을 뺀 나머지 식 몽땅. 그거를 GX라고 넣은 거야. 그 GX에 요거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